안녕하십니까. MBN 뉴스와이드 김만음입니다. 북한의 ICBM 무력 도발에 문재인 정부 무력 시위로 대응했습니다. 유사시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데 사용될 우리 군의 전략무기 발사 장면도 공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신임 홍준표 대표, 전국을 양당 체제로 이끌어보겠다고 나섰지만 당 내부에서도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박현민 청와대 비서실 선임 행정관,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청와대 대처를 보면 박근혜 정부 초기에 윤창중 대변인 임명을 밀어붙였던 기억이 떠오른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7월 5일 MBN 뉴스 와이드 시작합니다. 오늘도 여섯 분의 패널과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 주시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문 대통령 무력 시위. 정말 이례적 대응이죠. 좀 봅시다. 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문재인 대통령 G20 정상회담에 참석차 출국하면서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왔죠. 행동엔 행동, 이렇게 대응을 했는데 뭐 김정은 계속 강하게 또 추가 선전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ICBM 대성공을 이야기하면서 미국의 선물 보따리 자주 보내겠다. 미국의 건국 독립기념일이죠. 독립절이라는 표현을 했던데 독립절로 선물 보냈는데 앞으로 핵미사일 관련 협상 없다. 물러서지 않겠다. 계속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누란회의기에 한미미사일연합 무력시위에 대해서 무력시위로 할 것을 대응했고요. 그다음에 독일 연설문을 수정해서 평화에 뭐 함부로 못하겠다라는 정도 상황을 새롭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국 북한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 않겠다. 세계적인 위협이고 또 세계적인 행동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중국과 소련 채찍보다는 대화 협상으로라는 쪽으로 조금 강경 대응에 제동을 거는 쪽입니다. 우리 군 조금 전에 제가 오프닝에서 얘기했었지만 상황에 따라서 북한 지도부를 제거할 수 있는 참수작전의 가상 모습의 영상을 공개까지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 그겁니다. 제목에 나왔다시피요.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북한의 ICBM 무력 도발에 무력 시위로 대응한 이례적 대응, 왜 이런 방식의 대응을 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추가 영상 보겠습니다. 아침에 그 이런 잘 수공했습니까? 네. 네. 발표도 다 됐고요. 예. 아침에 저 자막으로 속보로 지금 전달이 되고 있고요. 대통령께서 지시를 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들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무력 시위로 그렇게? 네, 일단 보도 자료 자체가 무력 시위로 나왔습니다. 일단 대응은 후련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북한이 한미 정상이 합의한 평화적 방식의 한반도 비핵화 구상에 호응하지 않고 레드라인을 넘어설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기술 발전 속도로 보면은 만 킬로까지 능히 뭐 금년 내로 나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 미국이 큰일 났을 거예요. 미국이 가만 안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미국이 가만 안 있으면 우리가 뭐 아무것도 못 합니다. 북한을 압박해 들어가야 되는데 남한이 무슨 뭐 별도로 남북관계 개선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식으로 견제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죠. 네, 정세현 전 장관 미국의 압박에 대한 대응책처럼 얘기 좀 설명을 했습니다. 또 한편 대부분의 그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런 대응을 북한 문제 지금 상황이 한국과 미국 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해결되는 문제다. 즉 북미 간의 관계로 돌리려는 그런 전략 아닌 이런 해석도 하고 있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이례적 대응. 이재경 교수. 네, 두 가지를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도발에는 응징을 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고 보여집니다. 행동 대 행동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네. 최초의 아마 한미 그 연합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도발엔 응징 분명히 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이 이 문제에 관해서는 주도력을 분명히 한다. 북한의 네. 도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는 것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확인하고 천명한 그런 그 대응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이종근 실장. 네. 확실하게 운전대를 잡았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운전대를 와 관련한 비유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지금 북한에 대한 무력 시위, 무력 대응도 역시 우리가 퀴를 쥐고 있다라는 어떤 강조를 굉장히 크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 직접 지시를 내리고 미국 트럼프에도 이제 전화로 해서 우리가 지시를 내려서 한미 연합 훈련을 하겠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는 어떤 모습이고 네. 너무나 당연한 조치죠. 왜냐하면 지금 미사일 발사할 때마다 NSC 몇 시에 모였다. 이거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NSC 상임 회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력한 어떤 대응처럼 이제는 비춰지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도 사실은 이 응징을 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 뒤늦지만 너무 당연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네, 이정구 실장도 운전대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재경 교수 지적처럼 한미정상 공동성명에서 나왔다시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주도권을 또 확인하는 자리였다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박상명 교수. 네. 그 세 가지의 배경을 한번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보더라도 이번 건은 큽니다. 미국 본토로 날아갈 수 있는 만 킬로까지 갈 수 있는 ICBM을 사실상 성공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탄도미사일 실험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밝힐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어느 정도 우리가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이후에 처음으로 나온 북한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렇게 대응한다라는 차원을 국제사회에 보여준 거죠. 네. 두 번째 문제고. 세 번째는 마침 지금 G20 정상회담을 위해서 출국하려고 하는 타이밍이었습니다. 네. 국제 무대에 가서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말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 국제 무대에 대한민국이 이런 방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 세 가지의 목적을 담아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명진 전 의원. 보통 우리가 보수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대북 강경 정책을 해왔던 것처럼 되는데 사실 이걸로 보자면 이만큼 강력하게 대응한 것은 오히려 기존의 보수 정권 했을 때보다 더 강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이 이거였어요. 네.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할 줄 아셔야죠. 알아야 된다. 네, 레드라인 넘으면 이렇게 하겠다. 예컨대 뭐 대화의 노력을 포기하고 네. 그동안에 무슨 뭐 미국과 같이 다시 압박을 강조하겠다든가 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 말씀에 좀 사실은 동의하지 않고 하트 뿅뿅은 뭡니까? 네, 관련해가지고 네. 이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대통령께서 남북 문제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게 됐다는 걸 상당히 아주 그 대단하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그 10년 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도 부시 대통령하고 대화 회담했을 때 네. 그때 남한한테 부시가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주도권 준다고 거기 동등 성명문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처음 일이 아니다. 예, 네, 처음 일이 아니고 미국의 의도는 빠른 거예요. 미국의 의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경이 니네가 맞다 했으니까 일단 해결해 봐라. 그러나 북한의 핵이 미국을 위협할 때는 우린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대화의 주도권을 가졌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참 기대에 벅차가지고 계속 북한의 그 화해 제스처를 보냈잖아요. 평창올림픽 때 담임팀 만든 자. 그런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않고 저 돼지는 말이에요. 돼지가 누구죠? 네, 생각해 보세요. 네. 제가 또 위해를 당할까 봐 누군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미사일을 하고 놀면서 지금 계속 미국에다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네. 핵무기를 기정사실화해서 그걸 전제로 우리하고 대화하자라고 지금 미국한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기가 주도권을 가졌다고 생각하신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나 열받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창문 앞에서 세레나데를 부르려다가 상당히 이 장미꽃을 꽉 쥐고 네. 저 자식이 나를 배신하다니 하면서 아마 상당히 부르르 부르르 분노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이번에 네. 성명서로 대통령께서 오늘 발표하신 걸로 담하겠죠. 담화를 말씀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해석됩니다. 네. 돼지 그림은 혹시 위협을 당할지 모르니까 말하지 않겠다. 네. 과거에 금강산에서 5시간 동안 억류당한 적이 있었죠.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노영희 변호사. 그 문 대통령이 그동안에 계속 아킬레스건이 원래는 안보 관련된 문제하고 또 대북 정책과 관련된 문제 그 정책관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동결하고 그다음에 도발을 중단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북한하고 대화로 풀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공동성명이 이걸 담아가지고 얘기가 되어서 왔는데 예. 지금 이 상황에서 북한이 저런 식으로 나온다면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식의 강력 대응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예. 지금 그 북한이 행동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대통령하고 그러니까 한국하고 미국 간의 그런 공조가 뭔가 좀 분위기가 좋게 나가는 걸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들러리스면 안 되겠다. 우리가 예. 빠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유협감을 좀 느낀 상황에서 미국 존립기념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 쏜 것 같이 보인단 말이죠. 예. 그렇다면은 본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미국하고 직접 상대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이제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처럼 뭐 NSC 열고 뭐 회의 열고 성명서 내놓고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고 예. 그런 의미에서 강력하게 이런 식의 그 도발에 대해서 응징하겠다라고 하는 힘은 힘으로 말려서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태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에 과거에 보수 정권에서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그래서 개성공단을 철수한다든가 금강산 관광을 중단한다든가 이런 식의 방식은 있었지만은 공세적인 느낌을 주는 무력시, 이른바 아까 우리 제목에 나왔다시피 이에는 이 이런 방식으로 대응한 것은 처음 아닌가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네, 서양호 소장. 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무력엔 무력. 속은 시원한데요. 네. 그런데 문제는 방심은 금물이지만 오판은 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어린 시절 알아서 하셨겠지만 현재 북한의 ICBM 개발은 그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북 핵우산에는 아주 턱없이 미약합니다. 네. 그 미국은 이미 ICBM과 그리고 SLBM이라고 잠수함 탄도 미사일로 전략 폭격기 북핵에 대해서 삼중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북한 무력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말이죠, 지금. 예, 미국은.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실제로 미국 본토를 향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ICBM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사실상은 미국 본토를 겨냥하기보다는 예. 2006년도에 미국이 악의 축이라고 북을 규정했을 때 부시가 그때도 대포동 미사일을 쏘고 북핵을 실험하면서 예. 결국은 그 다음에 북미 회담을 통해서 중위로 공급받고 결국은 영변의 핵시설을 동결하는 걸로 결국 협상 테이블에서 보다 남은 몸집을 눌리기 위한 거였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보기에는 ICBM이 미국과 북미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하는 생존을 위한 본능일 뿐이지 이것이 전쟁으로 갈 것은 아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민심이라든가 그리고 보수 세력들이 강대강 대결을 원할지라도 결국 강대강 대치는 미국의 북한의 핵무장화를 더욱 도와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예. 우리는 수학을 잘하는데 저 사람이 체육 잘한다고 해서 체육 종목을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대화와 협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김정은 정권의 예. 북미 직접적 대화를 한국도 그것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화 협상을 예. 놓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베를린 선언에서도 자칫 이 분위기 때문에 무력과 제재에 동의한다라는 것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 협상을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일관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보니까 뭐 오늘 서영호 소장은 조금 너무 좀 과잉 대응 아니냐 라는 쪽에 해석을 해주는 쪽 같습니다. 근래와 서영호 소장이 모든 사람은 예스 하더라도 아닌 것은 노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럼 청론가다라고 얘기하더니 오늘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티 났습니까? 그런데 아까 윤영찬 그 홍보 대변인이죠. 홍보수석이구나. 홍보수석이 국민소통수석입니다. 국민소통수석이죠. 국민소통수석이 아까 언론의 반응이 상당히 뭐 무력 시위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반응했던 것으로 해석을 해주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례적인 대응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여론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또 필요할 때는 강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 것인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걸로 대체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넘어갑니다. 네, 홍준표 큰 소리의 정우택, 홍준표 대표고 정우택 원내대표죠. 국회 운영은 내가, 두 개의 태양은 없다라는 둘 간의 갈등을 얘기한 겁니다. 홍준표 정우택의 아슬아슬한 동거 두 개의 태양 얘기입니다. 홍준표 신임 대표 와서 지금 특히 여당과의 호의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양당 구도로 이끌어가보겠다는 생각을 계속 표출하고 있죠. 어제 인사도 추미애 대표한테만 팀 인사차 인사를 갖고 다른 야당들한테는 인사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경 인사 문제 가지고 발목 잡지 않겠다. 근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한 정권이 임명하는 인사는 그냥 임명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것인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다 보니까 당 문제는 운영은 내가 한다라고 정우택 원내대표가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거북한 말 계속하면 당 어려워진다. 홍준표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의뢰가 많다라고 얘기하니까 당론에 반하는 원내활동 좋지 않다. 구박들이 옛날 친박을 얘기하는 거죠. 구박들이 나를 구박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황 대표가 지명한 최고위원회 홍준표 대표가 경남지사를 할 때 정무특보를 했던 이종혁 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이른바 당 내부에서는 친홍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문정 의원 아주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홍 대표의 측근 인선하는 거 정상 아니다 얘기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당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서경환 의원 한때 보수가 어려웠을 때 뉴라이트 운동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영라이트 운동이라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명이 됐는데 여기 갑자기 나온 이유는 홍준표 지금 신 대표하고의 과거의 인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 때 당장 리스트에 8명이 나와 있었는데 이른바 친박들은 다 빠지고 당시에 홍준표 지사하고 이한구 총리하고 두 사람만 기소했던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 명확하게 사람으로서 할 일을 다 했다라는 것인데 앞으로 청문회 과정도 남아있고 제1야당의 대표인 홍준표 대표와 문무일 검찰총장 현직선 후보자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두 개 뭐 질문거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홍준표 구박들이 나를 구박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정우택 원내대표 국회 운영은 내가 하고 있는데 누가 이길까라는 제목과 더불어서 홍준표 대표 또 당 내부의 친박 친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친박의 의미는 퇴색이 되고 있으니까 비홍이라고 볼 수 있겠죠. 비홍이라고. 예, 화면으로 더 잘해봅니다. 자신들이 하려고 하는 정부 조직을 한번 해보라. 그 판단의 몫은 국민의 몫입니다. 야당이 그거를 막는다는 거예요. 그건 별로 명분이 없어요. 그렇다면 야당이 뭐가 필요합니까? 네. 국회에서 그냥 통과시키는 거수기 노릇하면 되죠. 네. 국회 국민에다 맡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타당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정보조직법을 개정하더라도 이것이 합리적인지 아닌지 따져보고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과정을 밟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종혁 전 의원이 뭐 능력이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네. 이 홍준표 후보의 소위 밖에서 볼 때는 뭐라고 신복이라고 이렇게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인선을 했으면 좋았을 뻔하지 않았나. 네. 좀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가 최고위원을 임명할 때. 우리 당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뽑히기 어려운 분들을 사실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우리 이종욱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존경하고 정말 능력이 있고 최고위원으로서 아무 타자가 없는 분이다. 뭐 개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관행이 그거는 옳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아까 홍문정 의원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마지막 장면이 홍준표 신임 대표 질문하니까 그냥 엘리베이터 문을 닫는 모습이 나옵니다. 네, 홍준표 대표하고 정우택 원내대표 삐걱거리고 있는데 누가 과연 앞으로 주도하게 될까 이런 질문과 더불어서요. 당내의 친박 또는 최근에 와서는 비홍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 관계를 홍준표 대표는 어떻게 설정할까. 보니까 이 앞 시간에 이재경 교수 먼저 깔끔하게 답을 해주셨는데 모범적으로 답을 해주셨으면 이번에 답은 또 한번 해주십시오. 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말을 시간도 줄었기 때문에 말을 짧게 하겠습니다. 결국은 내홍을 거쳐서 내홍, 네. 내부 갈등을 거쳐서 내홍화가 될 겁니다. 홍준표 중심으로 결국은 홍준표화 된다. 그래서 홍당화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홍당화 된다. 시간은 홍준표 대표 편이고 당 대표는 원내 대표하고 다릅니다. 아하. 책임 당원, 대의원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뽑힌 사람입니다.
그럼 당장 지금 대응할 것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대응할 게 많다는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네. 당대표 힘이 셉니다. 네. 정당 네. 경험을 해보신 분은 누구나 다 알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아마 최고위원회, 혁신위원회, 윤리위원회를 동원해서 시간을 아마 거쳐가면 갈수록 친박도 아마 차도살인해서 홍당화를 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당화 시키는데 성공할 거다. 네, 네 노영희 변호사. 사실 이제 당대표하고 원내대표하고 차이는 기본적으로 이제 국회와 관련된 부분을 누가 총괄하느냐 아니면은 뭐 당 전체적인 부분을 누가 총괄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결과적으로 홍준표 지금 당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은 일단은 친박을 먼저 구박해서 본인의 세력을 좀 확장시켜 놓고 그 내홍을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가려는 모양새일 것 같고요. 또 정우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홍준표 대표가 하는 것하고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본인의 그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양새일 텐데, 네. 전 여기서 이제 그 이재경 교수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이제 플러스로 그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홍준표 네, 대표에 대한 네. 그 물론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대법원 판결이 이런 그 둘 간의 알력이 있는 사이에서 나오게 된다면 그것이 좀 변수가 되어서 네. 좀 힘의 균형을 조금 달리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는 어차피 당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운영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네. 홍준표 대표 쪽에 손을 조금 들어주고 싶어요. 네, 오히려 대법의 결과가 작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네. 정도네요. 네, 할 말을 하는 평론가 서영호 소장. 아, 왜 그러세요? 네, 네 저는 뭐 뉴홍대 올드박 네. 홍준표 대표가 구박들이 구박을 한다 그랬는데 여전히 그 당이 새로운 홍준표 대 비홍준표나 올드박 이런 개파 싸움을 한다가는 보수는 지난 대선 패배 한번 울고 또 울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동안 총선 때도 아시겠지만 친박 비박 싸움에 국민들은 그 아주 넌덜머리를 냈는데 또다시 당내에서 주류 비주류 간의 싸움이 계속된다면 국민들이 보수에 대해서 등을 돌릴 게 명확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왕이면 싸울 거 저는 선명야당이냐 대한야당이냐 놓고 정책적인 차이를 가지고 보수의 혁신의 과제를 가지고 싸우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홍준표 대표가 도울 꿈 도운 변화된 야당을 보이겠다고 했다가 정우택 대표가 무슨 소리냐 야당의 존재감이 없어진다고 해서 반대했는데 저는 그것이 바로 대한야당이냐 선명야당이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 문제와 더불어서 대선 패배에 대한 문제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받은 거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반성. 그런 문제가 먼저 선결돼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최경환 그 의원이 얘기했던 영라이트 운동. 정말로 영라이트 운동은 바로 이런 대선 패배와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게이트의 탄핵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여당이었던 그 자유한국당은 무엇을 했고 그중에 가장 핵심적이었던 친박 중진은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반성과 이선 후퇴만이 아마도 젊은 사람들의 지지를 새롭게 끌어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박상명 교수. 예,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의 입장을 보면은 사실상 재건 분위기에 좀 있는 거죠. 이대로는 안 된다, 망한다라는 생각에서 전당대회를 가졌고 새로운 지도체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갈 것인가를 볼 때 말 그대로 자유한국당은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 어떤 정치냐? 홍준표 대표는 압승을 했습니다. 앞으로 당의 칼날을 자신의 색깔로 아하. 가야 됩니다. 근데 이걸 드러내고 말을 못 하잖아요. 앞으로 이 자유한국당은 홍준표의 칼날을 쓰고 이렇게 말 못 하니까 애들 예. 하는 말이 뭐죠? 구박들이 자꾸 흔들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전수범 자신이 쳐내는 인사들을 구박 또는 친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자리에는 자신의 세력들을 배치를 하겠죠. 이게 예. 전략이고. 자, 그렇게 보니까 정우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뭐 그거는 대표 입장이고 그 대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죠. 자신이 지금 대표잖아요. 네. 원내대표니까 홍 대표님 그거 안 됩니다. 못합니다. 내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홍준표와 각을 세우는 당내의 비홍의 맞수로서 부상할 수 있는 모멘텀을 지금 찾고 있는 거죠. 네. 이정근 실장. 네. 아, 이미 5월 10일, 그러니까 그 선거가 끝난 다음에 바로, 이런 어떤 그 내홍이 벌써 전조가 있었죠. 네. 정우택 당시 원내대표가, 이 바퀴벌레를 발언한, 그러니까 그 친박을 바퀴벌레라고 발언한 홍준표 당시 후보에 대고, 네. 정계 은퇴를 해야 된다. 낙선한 사람들은 대개 이제 자중자해 하거나 정계 네. 은퇴를 했는데, 정계 은퇴를 하셔라 라는 의미로 그때 5월 10일 날 이미 이야기를 했죠. 예. 그런데 이제
뭐 낙장불입입니다. 이미 당대표가 돼서 돌아오셨으니까. 낙장불입은 어떨 때 쓰는 거죠? 아, 굉장히 그 전문 용어라서. 예, 예. 이 전문적인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어쨌든. 자, 그래서 지금 사실은 구박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홍준표 대표가 먼저 사실 도발을 한 거예요. 어떻게 도발을 했냐면 지금 홍문종 의원이 한 말은 사실 맞습니다. 지금 대체로 선출직 최고위원 말고 지명직 최고위원은 사실상 소수자들 여성의 배려를 네. 했다든지 아니면 뭐 호남 그러니까 영남 일색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이제 호남에 배려를 한다든지 이런 배려 차원에서 이 선출직 최고위원 자리를 안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PK 그런데 PK 출신을 아니요 얘기하더라고요. 자신이 경남 도지사에 있을 때 정무부시장을 했던 완전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PK의 그 이종혁 의원을 이종혁 위원은 이제 위원으로 그것도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바로 임명을 하니까 친박 그러니까 네. 비홍 입장에서는 견제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군기를 네. 잡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네. 다만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지 친홍이 그럼 과연 특세를 할 것인가? 네. 정우택 원내대표도 사실 만만치 않은 내공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갈등은 앞으로 계속 이제 더 불거질 것이다라고 보는 게 지도권의 맞을 것 같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뭐 불투명하게 보시네요. 어떻게 네, 될지 모른다. 네, 차명진 전 의원. 제가 홍준표 대표가 두 번째인데 첫 번째 하실 때 제가 전략기획 본부장했어요. 아, 2011년에요? 네. 그때 예. 그 원내대표가 황우영 원내대표였는데 저한테 예.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 명진아 그 아, 내가 원내대표인데 원내는 좀 내가 알아서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 좀 서로 그래라. 뭐 이런 부부 그런 관계였어요? 네. 예. 그랬는데요. 그 뭘 말하냐면 실제 이거는 자유한국당의 지금 현재 체제뿐만 아니라 예. 어느 당이든지 당대표와 원내대표에는 일정하게 영역이 겹치면서 겹치면서 긴장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홍준표 대표와 정 원내대표 사이에는 노선의 차이가 있어요. 홍준표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깜짝 놀라듯이 되자마자 예. 무슨 얘기냐. 야, 추경 회의해줘. 그다음에 인사청문회 뭐 알아서 자기네가 임명하라고 그래. 이렇게 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분은 기본적으로 어떤 바둑을 잘하는데 네. 딱 그 아생연호 살타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일정하게 1년쯤 되면은 사실 기울게 돼 있다. 그러면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재 내부 진영을 갖추는 게 우선이다. 혹시 그건 차 의원 생각 아니에요? 아니요. 이분의 이제 평소 생각. 평소 생각. 예, 제가 예, 예. 전략기획 본부장 했다고 예, 했잖아요. 예,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 지금 그거보다는 정우택 원내대표 기존에 해왔던 것은 야당의 대표로서의 자유한국당. 그래서 야당에 앞장서서 어떤 그 야당 진영을 이끄는 예. 자유한국당. 그런 생각을 하고서 이제 여당과 이제 정면 승부 이것을 주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노선의 차이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되느냐? 예. 제가 볼 땐 홍준표 대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두 번째 하는 거고 이제 조금 있으면 얼마 안 남았어요. 한 3, 4개월 있으면 이제 다음에 지방선거 분위기가 오거든요. 예. 그래서 당의 여러 가지 노선을 선거를 염두에 둔 식으로 꾸려야 되기 때문에 예. 당 대표의 입김이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 뭐 대체로 이재경 교수의 정당에 관한 활동해본 사람이 안다라고 했더니 정당 활동을 해본 두 분 뭐 결과가 비슷하게 나오네요.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까 홍준표 현 신임 대표하고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와의 과거의 인연을 설명했었죠. 성완종 리스트 얘기했었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2004년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관련 수사했을 때도 홍준표 의원이 이런저런 자료를 줬었는데 그게 뭐 좀 조작된 자료다 해가지고 내쳐버렸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씁쓸한 기억이 있다라는 것인데 이런 서로 인연이 이후에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라는 것인데 현재 신임 당대표가 된 홍준표, 또 검찰총장 후보가 된 문무일. 서로 바라보는 속내는 한 질문입니다. 예, 잘해보겠습니다. 내 나중에 그 저승 가서 내 성완종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돈은 엉뚱한 사람한테 다 줘놓고 왜 나한테 더 쉬웠는지. 아니, 그게 노상관보다는 기분이라니까. 자, 1심 유죄는 그리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 1심 유죄라는 거는 항소심 대법원도 있는데 이거 오늘 나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단 1%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진실은 내가 저승 가서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돈 받은 적 없다는 거죠?
청문회는 좀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준비하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성완종 리스트 좀 봐주기 수사였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그때 그 수사는 정말 최선을 다한 겁니다. 좌우면한 게 전혀 없습니다. 정말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 생각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건 차차 준비해서 청문회에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특히 성완종 리스트 수사 관련해서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답을 줬군요. 검찰개혁에 관해서는 이후에 발표하겠다라는 얘기였고요. 네, 박상병 교수. 네, 좀 문무일 후보자 앞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지검장 측근이죠. 잘 아는 사이라고 합니다. 아, 가까운 관계입니다. 예, 아주 가까운 관계입니다. 아마 그래서 앞으로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적폐청사 안에 상당한 힘을 받을 수 있는 인물입니다. 문무일 후보자. 자, 서울의 속내 홍준표 대표 참 힘들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없는 거죠. 여러 가지로 힘든 겁니다. 검찰은 사실 제일 상대하기가 두려운 상대거든요. 야당 입장에서는. 거기에 문무일 후보자가 왔어요. 참 힘들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대법 판결 과정에서 검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의 개인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국당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아마 문재인 정부에게 상당히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제일 야당의 대표로서는 여러 가지로 힘들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고 반대로 문무일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쓰는 대로 딱 이대로입니다. 네. 앞으로 아마 좀 더 힘드실 더 겁니다. 힘드실 거다. 네, 이런 생각을 속내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네, 이름이 문무일 그러면 문과 무가 하나다 뭐 이런 해석들도 많이 있었을 법도 한데 네, 이정구 실장. 네, 사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는 지금도 계속 말씀을 앞에서 해주셨지만 성완종 리스트 때 그 사건 때 이 홍준표 지사를 기소한 특별수사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홍문종 지사가 이 선거에 나오면서 사실 홍준표 지사. 홍준표 지사가 선거에 나오면서 제가 잘못 얘기했네. 죄송합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도움을 받게 되죠. 예. 홍준표 지사가 선거에 나오면서 사실 문재인 후보 못지않게 검찰개혁을 부르짖어요. 검찰을 다 개혁해야 된다. 검찰이 문제다. 사실 그 검찰 얘기의 핵심이 문무일 팀장이거든요. 자신을 기소한 이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바람 불기도 전에 눕는다. 뭐. 그렇죠. 구원이 있었는데 뭐 사실 고대도 후배에다가 사법연수 물론 당시 뭐 사기 후배이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인연이 있지만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떨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또 이제 문무일 신임 총장 후보자 같은 경우도 자신이 했던 어떤 그런 그 기소 자신이 팀장으로서 기소를 한 사건이기 때문에 대법에서 결과를 나와야지만 또 총장 위신이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사건이 또 이렇게 굉장히 귀추가 주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네, 예. 노영희 변호사. 이 문무일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법무장관이 외부 그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로 임명 그러니까 후보자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예. 검찰총장은 내부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강력한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가 관련해서 가장 이제 맞아 떨어지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아 여러 가지 여건이요. 네, 예. 근데 이제 문무일 후보자 같은 경우에 지금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처가와 관련된 재산 문제가 사실은 조금 걸렸었는데 예. 그 부분이 이제 이미 어느 정도 해소됐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인사청문회에서 걸릴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보자면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계속해서 본인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아까 제가 질문했었지만은 대법 판결에는 검찰이 뭐 영향력 미칠 수 있을까요? 검찰이 직접 영향을 미쳐서라기보다는 네. 실질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유력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대법원 이게 1심에서는 이미 유죄가 한번 나온 경험이 그랬죠. 있기 네. 때문에 이게 파기환송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본인이 뭐 자신감 있게 남들에게는 말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떨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게다가 만약에 거기서 파기환송이 돼버리게 되면 유죄 취지라는 게 너무 분명하고 더더군다나 10년 동안 의정활동을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 본다면 겉으로 표현하는 그런 자신감하고는 다르게 속으로는 불안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 과정에 이제 그 자기를 이런 시험대에 올려놓았던 문무일 후보자가 바로 앞에 있다. 그럼 사실은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이 두 분 사이에 우리는 영원한 천적이다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분이 결과적으로는 상생할 수밖에 없고 공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정치인인 우리 그 홍 대표께서는 아마도 좀 더 유연한 태도를 취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뭐 상생 공생으로 결론을 그렇죠. 뭐 화합적으로 예. 이제 결론냈는데 우리 정치인이 조금 뭔가 또 유연한 자세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 홍준표 대표 이재경 교수님. 네, 이 두 분은 아주 특이한 인연을 갖고 있죠. 예.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의 이제 선후배 관계이기도 합니다. 홍준표 대표가 다녔을 때는 아, 제 얘기하려고요. 예. 아, 이재경 그 소장도 고대 법대 나왔죠? 네,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그 아마 사법연수원 홍준표 대표는 사법연수원 14기 회고 문무일 그 검찰총장 내정자는 18기입니다. 선후배 관계인데 앞서 그 화면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그 2004년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측근비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게 또 문무일 수사팀장이었더라고요. 수사팀장이었고요. 또 그 당시에 이제 홍준표 의원이었을 거예요. 아마 네. 그 아마 증거 자료라면서 특검 가 있는데 갖다 줬는데 그게 허위 증거라고 문무일 그 집어치우라고 내정자가 집어치우라고 얘기했어. 그때부터 악연이 시작됐고 2007년도는 우리 알다시피 BBK 그 기획 입국설 수사 네. 이와 관련해서 둘이 또 부딪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2015년에는 또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또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학교는 동문이지만 선후배 관계이지만 그 저런 법적인 부분에서 계속 부딪혀서 네. 저는 둘은 이제 결국 외환하는 다리에서 만났다. 그런데 이제 당장 닥칠 문제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아마 홍준표 대표와 그 자유한국당이 혹독하게 아마 검증할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네. 그다음에 검찰개혁 방안을 가지고 아마 두 사람이 생각하는 게 차이가 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검찰개혁을 같이 하자고 하면서도 아마 좀 충돌적 지점들이 생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서로 간에 아마 그 정말 치열한 아마 공방 과정이 누구냐고. 직간접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봅니다. 네, 세양호 소장. 네, 이재경 교수님 두 번째까지 아주 짧았는데 세 번째 분에서 지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제가 시간 총량제를 도입하시면 제가 맞추겠습니다. 아니, 두 번은 짧았으니까 이번은 좀 충분하게 설명해도 괜찮았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홍준표 대표가 공수교체 너무 한번 고생 한번 해봐라 이런 심정일 것 같고 검찰총장 후보자는 아직도 대법원 남았으니까 공수는 그대로 유지야 내가 갑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이런 거 구원 가지고 사적인 연고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홍준표 대표는 야당 대표답게 국회를 설득해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하고 그리고 수사권 독립 문제 검찰에 그걸 통해서 검찰개혁의 의지를 보여주시고 문무일 총장 후보자는 여러분 그 경찰청하고 산림청은 청장인데 왜 검찰청은 청장이 아니라 총장일까요? 아, 그리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뭐 선민의식이나 특권의식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정부 부처의 전체 차관을 합치면 22명인데 예. 검찰은 38명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동안 검찰이 얼마만큼 특권과 이런 데 사로잡히는지 알 수 있는데 이번 차제에 문무일 총장 후보자도 총장이 된다면 이런 특권과 권력으로 점철되어 있는 검찰 조직을 원래 검찰 조직으로 그래서 검찰총장이 아니라 검찰청장이라고 스스로 부를 줄도 알고 예. 정부 부처보다도 두 배 가까이 많은 비대화된 차관 예. 슬림하게 만드는 그런 검찰개혁을 솔선수범해서 경쟁한다면 두 분 다 국민들에게 사랑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보니까 뭐 아까 노영희 변호사도 결론을 좀 화목한 쪽으로 결론 내리더니 보니까 세양호 수장도 그러네요. 네, 차명진 전 의원. 글쎄 저는 그렇게 화목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상당히 긴장 관계에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누가 뭐라 해도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천적 만기 바로 저기 맨 위는 저기 문무일 지금 검찰총장 후보 아래쪽은 문재인 대통령 알겠는데 가운데 이제 홍준표 대표 오늘 보니까 홍준표 오늘 그 대표 그리는데 덧칠을 좀 많이 하시네요. 아 그래요? 예. 좀 신경 써야죠. 우리 예, 알았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아마. 지금 현존하는 네.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천적 만득이고 어허. 그렇죠?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제가 볼 때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홍준표 잠깐요 대표 이재경 교수 쉽지 않을 천적이라고 네. 생각하세요? 아니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겁니다. 이건 저 차명진 전 의원의 개인적인 알았습니다. 두고 보세요. 예. 예. 제가 볼 때는 홍준표 대표가 상당히 전략적인 분입니다. 예. 한번 두고 봅시다. 예. 그리고 아마 이제 그래서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명도 후보자, 예. 어떤 그런 정치적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겠으나 상당히 이제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좀 만드기 역할을 해주게 좀 신경 쓰이게 예. 그렇죠? 그렇게 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어 보입니다. 예. 보통은 두 사람 관계까지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차명진 전 의원은 향후 문재인 정부에서의 홍준표 대표의 역할까지 지금 이제 넣어서 해석을 해줬습니다.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예, 선거는 이기면 끝. 그리고 무고증명만 급급하는 국민의당.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선거는 이기면 끝이라는 것은 아마 선거 때를 얘기한 거겠죠. 그런 얘기인데 그런 주장이 선거는 이기면 게임 끝. 선거 전에 뭐 서로 간에 했던 대화 중에서 뭐 나왔던 일부 얘기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정치 초보들의 무리수였나라는 물음을 던져놓고 있는데요. 안철수 전 후보는 지금 고개 눈 감고 이쪽으로 보는 표정으로 점점점 아무 말이 없는 모습으로 나와 있고요. 이준서 전 최고위원 옆에다 서운서운 억울억울 써놨네요. 상상의 머릿속은 알 수가 없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 짐작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선거 때 얼마나 도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유미 씨, 선거는 이기면 끝이라더니 고소고발 취하할 수 없나라고 계속 간청했고 이러다가 본인 죽을지 모른다 구속당하겠다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조성은 전 비대위원, 이 소식을 처음으로 당에 전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당시에 다른 얘기 또 다른 자료들을 듣고 보니까 이유미 씨가 본인하고 통화할 때 횡설수설했던 것 같다. 횡설수설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했던 얘기입니다. 최근 상황에 대해서 정동영 국민의당 소속의 의원, 전에 당의 의장도 했었고 대선 후보도 했었죠. 지금은 당이 해초리 맞을 때다. 당이 책임지고 여러 가지 비판적인 여론을 감당해야 될 때다 얘기고요. 노회찬 정의당 의원, 냉면집 주인이 대장균에 속았다는 꼴이다. 딴 데 책임을 돌리고 있다 그런 얘기죠. 박주선 비대위원장, 지금 전대를 앞두고 있는데 당이 어려워도 전대는 예정대로 치를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당의 현역 의원들은 모르겠지만은 지방의원, 기초의원들 몇 사람이 움직임이 있고 탈당한 사람도 있죠.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방선거 전에 탈당할 건가 말 것인가 좀 움직임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인데요. 첫 번째 질문 이겁니다. 큰 제목에 나왔죠. 선거 이기고 나면은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모든 것이 전부 다 이제 끝난다라는 당시의 선거 때 상황하고 지금 김태일 당 혁신위원장 당의 주요 인사들 스스로 관련 없다 무고증명만에 급급하고 있다라는 식 얘기인데 국민의당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이런 질문입니다. 네, 화면 영상 보겠습니다. 이유미가 저한테 사실을 말하고 싶다고 이렇게 카톡을 보내왔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서 사실이 그럼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이유미가 개인 간에 가볍게 나눈 톡 대화일 뿐이지 이거는 어떤 증언이나 폭로를 위해서 한 거는 아니라고 했었고 그 얘기를 메시지를 받은 다음에는 제가 느낄 때는 그래도 제보자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저는 신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가 뭘 의미하냐 이렇게 바이버로 그 답한 걸로 나와 있는데 네. 그때도 이게 뭘 뜻하시는지 몰랐고요. 그래서 의문 삼아서 물어봤는데 역시나 이상한 또 개인적인 얘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욱더 저는 끝까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유미 씨가 안철수 전 대표를 만나게 해달라면서 23일에 그렇게 복잡한 심경을 막 토로했는데 그건 솔직하게 조작이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전혀 그렇게 생각 못했습니다. 이유미 씨가 계속해서 그 이준석 의원님 지시를 받고 했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이제 신문에 나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하실 말씀이 따로 있으실까요? 지시한 거 한 번도 없고요. 네네. 네.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해야 될 의무를 포함한 책임 뭐 이런 것인데 우리 옛말에도 그런 똑같은 뜻의 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군군 신신 부부 자자입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위치와 자기 역할에서 자기 최선을 다하는 것, 자기 몫을 다하는 것이 군군 신신 부부 자자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무고 증명에 지금 급급한 상황이에요. 자꾸 이제 단독 범행을 강조하는데 단독 범행이면 국민의당은 면책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대장균에게 속았다. 걔들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 이제 많으면서도 나한테 많은 척 안 했다. 뭐. 그걸 이제 조사해 가지고 많으면 팔지 말아야 할 책임이 냉면집 주인한테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 균이 나를 속였다. 뭐 이렇게 대장균 단독 범행이다. 뭐 이렇게. 대장균. 네, 뭐 이렇게 계속 웃음소리만 들리죠. 앞서 보니까 현재 구속된 이미 씨 빼놓고는 가장 많이 지금 소환되고 있는 사람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죠. 3일 연속 좀 소환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시 선거 때 선거가 끝나면은 모든 것이 종결된다고 생각했던 상황과 지금 이렇게 당에서 서로 무고 증명만 내려고 하는 상황 인식의 차이는 무엇인가라는 지금 질문입니다. 네, 노영희 변호사.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그 국민의당의 상당히 높은 그 분 관계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높은 관계자고요. 네. 그 통화를 해서 이제 이분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좀 솔직히 말을 해달라. 원래 친한 분이어서. 그랬더니 이 당에는 그 네거티브 대응팀이 있기 때문에 네거티브 대응팀에서 전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이지 그 위에까지 올라가서 후보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네. 원칙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얘기의 의미는 이 이유민 씨의 단독 범행 내지는 뭐 이준서 씨랑 연결되었다 하더라도 이준서 씨가 뭐 일부러 조직적으로 거기에 개입된 것은 아니다라는 이제 주장이 내포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따진다면은 그 선거했을 당시, 그 5월 5일 그 날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당시와 지금의 상황은 선거는 지면 끝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아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는 이기면 끝이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선거는 지면 모든 것이 다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뭐 아니면 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뭐 무거증명 급급하고 뭐 선거에서 뭐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발뺌하고 이런 것이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그런 전혀 의미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은 당으로서 존립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또 누군가는 살아야 되고 누군가는 헤쳐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양새가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가 명확히 밝혀져서 이 상황이 조금 제대로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선거에서 이기면 끝이다라는 다른 의미에서 선거에 지니까 지면 끝이다. 다른 의미에서 끝이겠죠? 네, 서양호 소장. 네. 뭐, 한마디로 말해서 선거는 이기면 끝. 선거 전에는. 그리고 선거 이후에는 그냥 서로 발뺌하기 바쁜 거는 화장실 들어가기 전하고 화장실 나온 뒤에 심정이겠죠.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그 자기 볼일을 보고 싶은 심정인 거고요. 네. 화장실 나온다면은 아, 나온다면 어떠죠?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아시피 선거 끝나고 나서는 그 뒤처리한 일만 남았으니까 난 모르는 일이다 나오는데 아마 국민의당은 국민도 속고 국민의당도 속았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의 말로 현재 처지를 강변하고 있는데 네. 이 말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당이 국민을 속인 사건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국민이 현재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특이한 게 이번에 국민의당 그 제보 조작 사건 관련해가지고는 다른 야당들도 상당히 많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뭐 좀 특이한 현상이긴 한데요. 네, 박상병 교수. 그렇죠. 간단한 사안이 정말 아니죠. 더더욱이 이제 새로운 정치를 지향했던 국민의당 입장에서 이런 일이 알았던 몰랐던 나와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다는 것은 당으로서는 정말로 큰 위기의식을 10번 가져도 부족할 문제죠. 자, 그러면 그때 선거 과정 속에서는 대선은 끝나면은 이기면은 끝이다라고 말했고 지금은 각자가 무고 증명에만 급급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는 이 문제가 이렇게 크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준수도 몰랐다고 봅니다. 아마 이유미도 사건이 클 줄 알았지만은 누군가가 보호해 주겠지 정도는 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몰랐던 겁니다. 지금은 끝나고 보니까는 선거에도 졌는데다가 또 그것도 완전히 져버렸죠. 예. 사건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는 이거는 지금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실체든 또 아니면 거짓말이든 그냥 무고 증명에만 급급한 그런 분위기를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그때는 큰 문제가 아닐 거로 봤고 지금은 이미 엄청 큰 문제가 돼버렸다라고 하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이정근 실장. 국민의당의 가장 큰 문제는 안철수 전 후보, 전 대표가 침묵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당이 침묵하는 것입니다. 당이 침묵하는 당 거. 의원들이 침묵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어떤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만약에 안철수 후보, 대통령 후보까지 된 그 안철수 후보의 지금 칼끝이 가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의 무거움을 만약에 느낀다면, 그렇게 확신한다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우린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의원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이해가 안 가고요. 두 번째, 만약에 안철수 후보도 문제가 있고 우리 당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당을 쇄신해야 된다. 당이 네. 지금까지 무슨 문제가 있었다. 당을 지금이라도 당장 어떻게 쇄신하고 혁신하고 하는 요구를 하는 의원들이 또 아무도 없어요. 물론 검찰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결과 지켜봐서 검찰 결과가 만약에 나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게요? 그게 아니라 당은 당으로서 사실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데 자유한국당도 구성원들이 목소리 안 높이는 게 문제라면 지금 국민의당 아무 소리도 없는 저 침묵하는 의원들 예. 도대체 당에 대한 어떤 애당심, 당을 계속 자신의 어떤 당이라고 생각하는지 예. 참 착잡합니다. 이 당을 예. 지켜보면. 어느 쪽이든 지금 당이 책임 있게 대응하지 않고 있다라는 걸 또 지적하셨네요. 이재경 교수. 네, 저는 뭐 다른 각도로 감탄고토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의 전형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 정말 그 100번 양보해서 개인 범죄라고 쳐도 그 위조지표를 만들어가지고 만든 사람도 잘못이지만 그것을 그 조직이 전부 사용했잖아요. 네. 그러나 이제 와가지고는 그 위조지표 만든 놈만 잘못이지 우린 죄가 없다 이런 식의 자세 문제고요. 네.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당을 대표해서 26일 날 사과한 이후 그 누구도 반성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정동영 의원께서 지금은 해초리 맞을 때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저는 이 다당체제가 깨져나갈까 봐 약간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사실은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고 국민의당이 해야 될 도리는 지금은 변명 누가 할 게 아닙니다. 이 관련돼 있는 최고 책임자를 비롯해서 국민들 앞에 머리 숙이고 고두 사죄를 해야 됩니다. 고두 백배를 해야도 부족한 판입니다. 그렇게 하고 제 생각은 하루빨리 국민의당이 차라리 대반성 전당대회를 좀 더 시기를 당기든지 해서 면모를 완전히 일신해서 국민들이 주신 다당 체제 속에 국회가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예. 그거를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예, 이재경 교수 그런 시각처럼 아까 화면에 나왔던 김태일 혁신위원장도 혁신위원장에 임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다당제의 필요성을 인식했고 그 역할을 국민의당이 다시 태어나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그런 희망 속에서 갔는데 지금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명진 의원을 맨 나중 항상 시키는데요. 그 이유는 가끔은 보면 이렇게 만평을 그리다가 시간이 걸립니다. 간혹 그 시청자들 중에서 차 의원이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느냐 어쩌느냐 하는 것인데 이 현장에서 질문을 던졌을 때 그립니다. 물론 간혹은 이제 아이디어를 준비해가지고 오지만은 즉석에서 제가 질문을 던졌을 때 사실 제가 가끔 그림 가지고 누구 닮았냐 안 닮았냐 이런 얘기 하는데 이 순간에 아이디어 내가지고 그리는 게 대단하긴 합니다. 칭찬을 좀 제가 해드렸습니다. 예. 어떨 때는 금방 떠오르고요. 예. 어떨 때는 뭐 안 떠오르어서 실패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하나 그리다 말아서 우리가 하나 좀 날렸습니다. 제작진한테 네. 미안합니다. 네. 이 저는 이번의 경우에 우리가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는데 이유미 씨 개인 사건과 그분이 몸담고 있는 국민의당의 정치적 책임과 이것을 상당히 그 많은 분들이 그 섞어서 묶어서 얘기해요. 어떤 자는 마치 이유미 씨 를 대장균으로 그리고 이유미 씨를 의 병이 옮긴 국민의당을 숙주로 표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묶어서 생각하는데 분명한 거는 이유미 씨 개인 사건하고 국민의당이라는 조직의 어떤 정치적 책임은 다르다. 근데 이럴 때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민의당에서 과도하게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과도하게 책임이 지금 뒤집어 씌워지고 있다. 이유미 씨가 개인적으로 범죄를 한 것은 한 것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가 정치적 책임은 또 따로 지게 되면 됩니다. 예. 마치 뭐 문을 닫아야 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가?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선거에서 져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선거에서 국민의당이 이기든지 아니면 최소한 선전했으면 현재 국민의당에 그런 식으로 어떤 일방적인 매도식을 비난이 되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예. 제가 정치를 해보면 이래요. 그 당선된 이후와 낙선된 이후의 그 대우는 예. 아주 다릅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어떤 사람 보면은 검사가
그 사람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을 네. 처음에는 이거는 반드시 네. 어떤 국가 공정 질서를 위해서 잡아야 된다 그러더니 검사가 바뀌니까 많이 뭐 차이언 지역구 얘기 너무 하지 마시고요. 네. 다른 사람 얘기인데요. 네. 검사가 바뀌니까 아니 없었던 일로 돼버립니다. 이게 왜 당선되고 나서 없었던 걸로 하는 거죠. 지금도 네. 지금도 제가 보면은 이 국민의당의 그 안철수 후보가 떨어졌기 때문에 네. 이렇게 지금 사실 이렇게 막 매도되고 있는데 네. 좀 그것은 좀 과하지 네. 않나. 네. 네. 뭐 비슷하게 아까 촉새들이 하는 그 네. 소리다.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네. 노영희 변호사하고 뭐 결론은 좀 비슷해 보이는데 당락에 따른 선거에서 이기고 지는 것에 따른 좀 차이가 크다라는 얘기였고 좀 거기에 덧붙여서 차명진 전 의원은 좀 과하게 지금 대처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까지 덧붙였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과정이 있는데요. 유미 씨가 검찰 수사 직전까지 계속해서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구명문자를 계속 매달렸던 이유는 뭘까라는 생각을 조금 더 해보면서요. 자료를 보겠습니다. 안 전 대표와 이유미와의 관계를 보면 이유미와는 최근 1년 동안 지난 2016년 총선 무렵인 지난해 3월 올해 2017년 2월 등 두 차례의 문자를 일방적으로 이유미가 보내온 바를 확인했습니다. 두 번 다 안 전 대표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유미 씨에게 문자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를 딱 뜨니까 알았지만 열어보지 않고 있었다. 열어보지 않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용주 의원의 전화를 받고 나서 아까 이유미 씨한테 문자가 왔었는데 해서 이유미 씨 문자를 열어보고 그때 그 문자 내용을 보고 나서 이래서 이유미가 나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인식을 하고 그 얘기했다라고요. 이렇게. 최고위원이 유미 씨한테 제가 시켰다는 부분 잘못 나갔단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시켰다라는 부분보다는 저에게는 이게 다 뭐 없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모호하게 첫 통화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제가 어떻게 된 뭐 사실들이냐 이러니까는 뭐 그러니까 쭉 그냥 뭐 얘기했어요. 자기는 할 생각이 없었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쭉 했다. 그리고 이준서 씨가 적극적으로 가짜를 조작을 해서 달라고 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바보 같은 사건이어가지고 이런 바보 짓을 할 분들은 적어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유미 씨는 계속해서 지금 막판에 구속되기 직전까지 고소고발 전체를 취하해달라고 공명선거 추진단 쪽이든 안철수 전 후보 쪽이든 간에 계속 매달렸었는데요. 그 매달렸던 이유는 되게 짐작은 가긴 합니다만, 예, 노 변호사. 원래 이제 그 고소나 고발을 취하해달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잘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처벌은 받고 싶지 않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본인이 희생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나를 빨리 니네가 구명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고소고발 취하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본인이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잘못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본인이 반성하는 모습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것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안타깝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수뇌부에서 금지당과 협상을 좀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그 이유미 씨의 그런 애원이나 간청 같은 것들이 제대로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아마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네, 박상민 교수 얘기 짧게 듣고 들어가죠. 네, 넘어가죠. 이유미 씨가 이 사태를 좀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당에서 어떻게 도와주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물론 이유미 씨가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것은 제가 한 일은 개인 비리는 아니고요. 당을 위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당은 저한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서운합니다. 결국은 당 차원에서 다른 정당이라든지 또는 지금 집권당이든 검찰이든 대화를 해서 풀어달라고 호소하는 겁니다만은 사태가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고 네. 당에서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사태를 이유미 씨가 엄중함을 직시해야 됩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은 선생님하고 나오는 것은 당 내부 간의 연락이 아니라요. 그 신문고라는 인터넷 신문을 운영하고 있는 임두만 기자한테 보냈던 것을 화면이 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당... 제보 조작 논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제 넘어갑니다. 계속되는 탁현민 행정관, 선임 행정관 논란 이번에는 성매매 찬양
물음표입니다. 그건 좀 논란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추가로 지금 불거지고 있는 성매매 찬양한 거 아니냐라고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뭐 다 읽어드리긴 그렇고요. 안 마치실 수도 전화방 동방 예의지국의 아름다운 풍경이다. 뭐 여성들이 진열돼가지고 스스로 팔거나 팔리고 있다. 밤낮 가리지 않고 향락 일상적으로 가능한 사무치기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서울의 풍경이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요. 예, 이쪽에 청와대 쪽에서는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반대로 비판하면서 썼던 오히려 대비시키는 그런 게였다. 조롱하는 야유의 취지였다라고 해당 글은 조롱과 야유의 취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근래에 와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당 척현민 조치해달라 욕을 하고 있고요. 정의당에서는 개돼지 파면 공직자 다를 법 없다 아주 비판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국민의당의 김삼아 의원이 질문했을 때 장관 되면은 청와대 해임 촉구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 이런 것은 뭐 꼭 장관 후보자한테 촉구하는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해야 되는 문제라면은 뭐 요새 소통 잘한다고 하는데 바로 청와대에서 응답하든가 아니면 다른 쪽 해명하든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한다 계속 문제가 터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풍자하고 빚꼬미가 언어의 유인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라는 논란도 되고 있습니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에는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겠다라고 또 지적도 하던데요. 이 문제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이렇게 탁현민 선임 행정관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를 무엇으로 봐야 될지 패널들의 좀 의견을 듣기로 하고요. 지금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매매 업소가 아름다운 곳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곳이 아닙니까? 네. 그럼 이 성매매 업소를 가지고 동방예의지국의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얘기하는 공직자가 있다면 그거는 부적절한 발언입니까? 아닙니까? 개인적으로는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그런 인사가 더욱이 청와대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인사 내보내라고 용기 있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팩트가 네. 있다 그러면. 정원, 예, 좋습니다. 꼭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 해결 안 하면 난 여가부 장관 안 하겠다. 라고 그 정도의 어떤 의지 왜 답변을 못하세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탁현민 씨 해임 촉구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네, 여성가족부 장관이기 때문에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타 정부에 비해서 가장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칭찬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 이런 문제는요. 만약에 어느 방향이든가 바로 청와대에서 답할 수 있는 문제인데 왜 중간 후보자들을 거쳐서 이런 얘기가 전달되는지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박상명 교수. 네, 저는 뭐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이 정부, 문재인 정부에 들어가서 만큼은 좀 차원이 다른 상식이 적용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내 편이냐 내 편이냐. 탁현민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것이고 우리 편이 아니는 쪽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계속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논란이 있기 전에 청와대에서 결단을 내리면 좋을 텐데 청와대도 탁현민?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하는데 우리 편이네? 뭐가 문제지? 행정관밖에 안 되는데? 등등하고 있는 거죠. 예. 내 편과 내 편의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네, 세영호 소장. 네, 제가 볼 때는 꽁 대신 닭 잡기가 아니라 꽁 대신 탁 잡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인사청문회에서 뺨 맞고 탁현민한테 화풀이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 화풀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네, 저 이번 책은 상상의 권력인가의 책인데 여기에 나오는 패러디물이죠.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유홍준 전 그 문화재청장에 썼던 책을 패러디해서 나의 융 문화 답사기라는 건데 네. 현실을 꼬집고 패러디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작의 책들에서 여성 비하라던가 잘못된 여성관이 논란이 됐기 때문에 이번까지도 자라보고 논란 가서 소뚜껑까지 논란다고 덤태기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네. 국민들이 갖고 있는 우려에 대해서는 일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야당에서 청문회를 하는데 장관 청문회 사항에서 이것을 논할 정도로 그런 문제인지에 대해서 야당원들이 공인한 정치 공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대통령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문제제기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
G20 갔다 오면 판단할 수 있도록 좀 맡겨두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쓸데없는 공연한 정치 공세다라고 얘기하고 있군요. 이정근 실장. 서영호 소장의 평소에 어떤 인격을 상당히 제가 높게 평가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발언하는 부분은 정말 다시 한번 서영호 소장의 인식에 대해서 인식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인격이라는 단어는 잘못 쓰신 거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이 여성과 관련해서 여성권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정말 인격까지도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과한 말 같기도 한데요. 예. 자, 지금 김현 의원인가요? 라디오가 아니라 TV 방송에 인터뷰를 하면서 일개 행정관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비판, 공격을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방어를 하시던데 똑같습니다. 일개 행정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연합까지, 그러니까 지금 진보 여성단체까지 내쫓아라라고 요구하는데도 아무런 말을 안 하는 건 즉 일개 행정관도 못 내치는 이유는 최측근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52일인데 하루하루 지연될수록 최자가 하나씩 더 붙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최측근이 아니라 최측근임을 스스로 지금 이 증명하는 그런 청와대입니다. 네, 이재경 교수. 나는 이종근 실장이 왜 이렇게 흥분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사실 저는 너무 막 어디서 찾아서 이렇게 집요하게 이렇게 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이 좀 있어요. 의구심이 왜 이렇게 계속 탁현민 붙들고 이렇게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막 시종일관 엄청나게 계속 공격을 해대고 있습니다. 예. 마치 뭐 무슨 문재인 정부의 여성관이 뭐 삐뚤어진 것을 아주 상징처럼 보여주는 것처럼 공격하는데 저는 그건 진짜 과도하다고 보고요. 과도하다. 다만 이런 저런 측면에서 탁행정관이 10년 전 얘기이고 본인도 반성하고 또 뭐 그래서 억울하다고 본인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기왕에 이 정도 상황이 왔으면 제가 보기엔 스스로 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게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억울하더라도. 네. 조금 뭐 보니까 노영희 변호사, 세영호 소장이나 또 이재경 교수는 좀 과하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도 있네요. 사실 저는 그 조금 불편합니다. 네. 그 이 탁행정관은 저에게 있어서 내 편도 아니고 뭐 네 편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걸 일부러 과도하게 한다라는 식으로 사실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어요. 더 이상 이분의 그 여성관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지금 성매매에 관련된 것이 현재 지금 위법이지 않습니까? 불법이고. 그런데 이것이 위법이고 불법인 이유는 여성을 성상품화하는 그 남성 본의적 사고방식과 이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지 않는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네. 이게 아무리 패러디라고 주장되어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이 보여준 여러 가지 일련의 행동들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을 때 과연 그런 식의 그냥 말 한마디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가라는 부분에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말 이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고 이분이 스스로 알아서 정말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고 또 민주당도 그동안에 다른 당이 이런 식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 보여줬던 그런 행동이나 태도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 보여줬던 행동이나 태도들을 하고 지금 현재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보여주는 태도나 행동하고 너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반성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여섯 명의 패널 중에서는 지금 노영희 변호사 한 사람이 여성인데 물론 여성을 다 보편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건 아닌데 상당히 강하게 비판적인 지적을 하네요. 그러나 또 다른 여성 지금 여당 국회의원인 손혜원 의원은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이거 문제 걸고 넘어지고 있다는 식으로 지적하던데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느 쪽의 의견이 맞을지 시청자들이 뭐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차명진 의원 이번에는 뭐 그림을 안 그리고 그냥 네. 얘기하시네요. 예, 제가 이제 이 저 뭐 판을 다 써서 예, 판을 다 써버렸어요. 말로 드리면 좋습니다. 예. 이 현재는 과거와 미래의 연장선상이거든요. 예. 이분이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그 낙곰수 집회도 상당히 기획을 했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예. 과거 10년 전에 책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기에는 이분이 제가 볼 때는 완전히 과거의 그런 음담한 행적을 털어버리지는 않았을 거다. 그런 생각을 들고 그렇다면 과연 국민이 위임하지 않은 최순실을 임명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런 음담 패설의 어떤 그 체질을 아직도 떨어붙여보지 않은 탁현민 씨를 임명한 문재인 현 대통령과의 차이는 네. 얼마나 큰 걸까? 저는 자문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는 그 판넬에 만평 그렸을 때하고 또 그림 없이 할 때하고 말투가 조금 다르네요. 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참는다, 참어. 네,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었다. 정범실록의 가치는 건데요. 제가 판넬을 아직 안 넘겼네요. 네. 그 특검이 애지중지한 이 말은 특검에서 중요한 수사 자료가 됐던 사초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이죠.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최근 이 수첩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증거 자료가 됐는데 최근 재판에서는 조금 뭐 다른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한때 상당히 자세한 얘기들 나왔었죠. 독일의 금고지기 전화번호까지 알려졌었고 송중기 관련 마침 또 송중기 씨 오늘 또 이제 화두가 되고 있죠. 입간판 관련 지시도 했었고 또 송중기의 발자취하는 영상 만들라 특별 지시도 했던 이런 과정이 있는데요. 지금 안종범 수첩 관련 얘기입니다. 안종범 수첩 관련 얘기인데 박 대통령한테는 중요한 자료가 됐고 특검한테도 중요한 자료가 됐고 최근에 와서 안종범 수석은 여기에 대해서 약간 진술해서 다른 입장을 보이는데 이 세 사람 박 전 대통령 특검 안종범에게서 이 수첩의 의미인데 이 3자의 수첩에 대한 인식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자료 보겠습니다. 우리 보좌관이 내가 메모할 건 하고 파기하라고 했던 것을 보관하고 있던 게 한 열 몇 권인 것 같은데 그걸 검찰에 일부를 가지고 왔다가 다 압수수색 당하는 바람에 저는 전혀 못 봤습니다. 그건 아직까지. 네, 좋습니다. 그러면 네. 증인이 수사받는 과정에서 예. 증인이 작성했다라고 하면서 제시받았던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다 증인이 작성한 것들은 맞죠? 내용들은 그럼 맞습니다. 뭐 다른 사람이 뭐 추가 가필했거나 뭐 이런 부분은 없었던 거죠? 그 중에 일부를 보여줬기 때문에 전체는 예. 그러니까 증인이 제시받았던 거에 예. 예.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그 당시는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제 많은 업무 중에 일부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빨리빨리 대통령 지시에 그냥 순응한다는 차원으로 제 나름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한 측면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돌이켜보면은 아까 롯데 케이스나 맥번 케이스에 제가 대통령한테 이건 적절하지 않다고 건의드렸던 것과 같은 일들을 더 많이 좀 여유를 가지고 했어야 된다라는 판단을 지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중요하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시하시면은 이거 빨리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단순히 그냥 전 반복적으로 했던 측면은 있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이 불러주는 대로 적었다. 본인의 생각은 적을 틈도 없었다. 즉 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던 바가 업무 수첩에 있는 내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른바 우리 그 PD가 종범 실록이라고 얘기했던 사초를 보는 세 사람의 인식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네, 서영호 소장. 네, 저는 뭐 세 사람 인식의 차이는 확연한데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그냥 사실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그 기록물이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아니라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기록한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에서 그 변호사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라 그랬습니까? 뭐 상상과 그 추측에 의한 사상 누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허구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예. 검찰은 단순하게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적은 것 이면에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벌 대기업의 팔을 비틀어서 예. 특정하게 부당한 청탁을 받고 대가를 지불한 그런 국정농단의 살아있는 진실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요. 박 전 대통령이 그 지시할 때도 그동안에 우리가 지적했다시피 유체이탈 화법으로 지시했다면은 호구란 말이 혹시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네, 박상병 교수. 네. 아마 안종범 전 수석은 이 수첩을 쓰면서 이것이야말로 사초다라고 하는 생각을 본인은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초를 가지고 안종범의 앞으로 회고록이라든지 자서전이라든지 이런 걸 쓰지 않겠습니까? 예. 아마 제가 청와대 가더라도 써서 이 내용을 가지고 자신이 갖고 있던 생각들을 정리를 해서 한번 책을 낼 겁니다. 사초죠,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얘기한 적이 있죠. 예. 이것 저거를 엮어서 그냥 써서 냈던 소설이에요. 그 소설의 대본 중에 핵심이 이 소설이 이 수첩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서영호 소장 얘기하고 비슷하네요. 네, 비슷하죠. 그래서 네. 제가 받은 것인데 소설이라 생각하고 있을 것 같고. 제가 말한 또 얘기 똑같은 유체이탈 합법이었다면 그게 또 그대로 이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겠죠, 그죠? 예. 네. 검찰은 딱 보니까 참 다 잡았대는데
확실한 물증이 있는 거예요. 오, 이거 검찰 수사, 특검 수사의 보석 같은 존재다. 예. 이렇게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재경 교수. 예,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범이고 안종범 전 수석이 종범이라는 결정적 증거다. 이렇게 안종범 생각할 수석이 거예요. 종범이다. 예, 안종범이 아니고 종범이다. 생각하실 거고. 그다음에 박근혜 그 전 대통령 입장에서 이건 내가 한 말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 강조해서 자기 체면을 걸고 있어요. 예. 그래서 기억상실증이 아니다면 알고 자기 체면을 계속 걸면 자기 확증이 생겨요. 예, 예. 이제는 그 단계에 왔다. 자기가 진짜 안 한 말이다라고 확신을 아마 갖는 정도의 체면을 걸었을 거고 예. 안종범 이 사람은 뭐 적기에도 바빴기 때문에 복사한 거죠. 복사. 예, 그대로 예. 말을 복사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적었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고요. 예. 판단은 국민들이 잘할 거고요. 검찰 수사하겠지만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네, 서영호 소장. 왜 네. 그 안종범 수석은 전 수석은 안종범이 아니고 종범이다 했는데 왜 웃어요? 아니 왜 갑자기 시간이 좀 남는다고 저한테 아니요. 엉뚱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남는 건 아니고요. 예, 예. 네. 하여튼 알았습니다. 기회를 왜 그렇게 시비를 걸어요? 준비한 된 발언은 사양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말해도 되나요? 그 불러주는 대로 적었다라고 안종범 전 수석이 말을 하면서도 또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시가 없었다, 모른다 이렇게 모르쇠를 일관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검이 아마 당신이 아무리 모르쇠를 일관하고 말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이 수첩 기재 내용의 신빙성을 높여주는 바로 또 당신의 이 핵심적인 말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향해 간다 이런 식의 지금 자세를 취할 것 같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아까 뭐 본인의 말을 왜 모르겠냐라고 이재경 교수님 말하셨는데 사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내가 한 말인가 이렇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걸 꼭 모른다라고 해서 이상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이 했는지 안 했는지 원래 이분의 그런 스타일 같은 것들이 좀 잘 모른다라는 식으로 항상 또 본인 재판에서도 그런 식의 태도를 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여전히 이제 본인 특유의 그런 암울랑 화법을 쓰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안정범 전 수석은 저는 좀 약간 이상해요. 솔직히 말하면 이분은 그 자기가 정말로 제대로 뭐 실제로 진실을 밝혀서 뭐 검찰에게 협조하려면 하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노선을 정확히 정해야지 이 변호하기가 쉽고 본인에 대해서 더 유리하거든요. 네. 근데 왜 왔다리 갔다리 하시면서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차명진 전 의원. 그 내가 왜 그런지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평소에 말씀하시는 걸 옆에서 들어본 적도 있는데 이분은 지금 앵커가 정확하게 지적했듯이 웬만하면 삼자적 관점에서 기술을 해요. 그러니까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시할 때도 그랬다. 지시할 때도 예컨대 삼성생명하고 어디죠? 그 뭐 하고 합칠 때 물산. 네, 삼성물산하고 합칠 때 이것을 몇 대 몇 비율로 하도록 지원해서 어떻게 하라 이렇게 절대 얘기 안 합니다. 네. 이게 M&A가 잘 되도록 그래서 외국 자본이 우리 기업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해라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종범 수석은 열심히 적었는데 이거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국민연금 관련해서 뭐 하라고 지시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 하고 그러면서 네. 그러니까 아마 재판에서 그게 지금 수달이 지났는데도 네. 특검이 잡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지금 안종범 수첩과 관련된 질문은 서로 이게 뜨거운 감자 있잖아요. 우리. 네, 뜨거운 감자. 검찰은 젓가락 주면서 이걸로 네. 찍어 잡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정구 실장. 안종범 수석의 아주 곤란한 입장이 오늘 보여졌는데요. 사실은 안종범 수석도 자신의 수첩을 굉장히 아끼는 것 같아요. 예. 아, 이게 자기가 힘들게 썼으니까. 아, 그건 내가 적었다. 소중하긴 한데 결정적으로 질문을 할 때는 내가 대통령의 유죄를 밝히는 그런 증언을 할 수 없다. 예. 그런 입장으로 아마 모르쇠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적은 건 적으나 맞다. 뭐 서로 아낀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예, MBN 뉴스 와이드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